직방탈. 자, 여기는 열림 뭐 자료실이라고 해가지고 기증한 거 이런 거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많네요. 옛날에 우리 많이 하던 거 고무동력기 이런 것도 있고. 이야, 진짜 여기 알차게 잘 해놨어요. 구경 오십시오. 보십시오. 와, 볼거리 너무 많아. 오, 여러분 대박입니다. 보잉 747 전보대 제트기 있잖아요. 그 엔진이래요. 야, 그 날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네. 와, 그래서 이제 뿜어내는 거죠. 야, 이 추진으로 가는 겁니다. 야,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승무원들 유니폼 같은 거 다 모아놨네요. 요거는 이제 에어서울이고, 요거는 진에어도 있고, 요거는 아시아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대한항공. 여러분 많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제주항공.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에어프리미아. 오, 깔끔하네. 요거는 이제 티웨이. 에어강원도 있네요. 에어강원은 완전 핑크색이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인천공항 치아 항공사래요. 야, 이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인터내셔널 항공이군요. 별게 다 있네. 자, 이제 관람 동선이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 여기 진짜 알차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여기는 오셔야 돼요. 아이들이랑. 심지어 무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직방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드려야지 있는지도 몰라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도 깔끔하고 너무 잘 해놨네. 오, 야외에도 저렇게 비행기 하나 있고요. 어허, 근데 실내가 볼 게 많네요. 오, 여기까지 왔어요. 딱 말씀드린 순간. 그렇지, 여기 딱 이렇게 타는데. 오, 야, 저는 여지껏 몰랐네. 여기 밑에 이렇게 화물 넣는 데가 있는 줄을. 오, 자, 2층으로 올라가니까 뭐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2층으로 가면 이제 좀 약간 현대적인 거 이런 거 나오겠죠. 오, 야, 이런 거 이런 거 드론 같은 거 UAV. 자, 여기 오시면은 기내 훈련 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표를 좀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탈출하는 훈련도 하고 그런 건가 본데. 야, 이렇게 또 아이들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자, 이쪽도 전시실이 있는데 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감 영상관 이런 곳도 있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 00, 15, 30, 45분 이렇게 하네요. 아, 이렇게 좀 360도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 신비로운 비행기 섬으로 떠나는 꿈의 여행이래요.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5, 4, 3, 2,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땡. 자, 시작해. 야, 뭐야. 와, 화면이 엄청 커요. 보십시오. 와. 자, 할아버지의 숨겨둔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비행을 꿈꾸는 소년이. 이야, 엄청 실감나네. 이야, 장난 아니다.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자, 신비로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자, 저 친구가 지금 비행기를 고르고 있어요. 뭘 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필이면은 오래된 비행기, 똥비행기를 골랐어요. 좀 좋은 거 좀 고르지. 블랙익을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야, 여기 무조건 와야 됩니다. 야,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자, 갑자기 게임이 시작됐어요. 터치를 하래요. 오, 진짜 터치하니까 되네. 야, 조립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야, 이런 건 진짜 아이디어네. 그죠? 아이들 이렇게 체험까지 갈 수 있게끔. 자, 여기 보시면은 흩어진 부품을 찾아서 비행기를 조립해야 된대요. 체험형. 자, 이쪽은 이제 항공산업관 해가지고, 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이렇게 딱 하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뭐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또 뭐야? 자, 여기는 이제 국제선 출발해가지고 티켓팅하고, 야, 이런 것도 좀 해놨네. 면세점도 있고. 아, 이런 거 한번 이제 타볼 수 있게 해놨구나. 아, 수화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고. 야, 이거는 이제 폭발물. 오, 폭발물 탄지 로봇도 있어요. 야, 이런 것도 갖다 놨네. 고장난 거 갖다 놓은 건가? 자, 그리고 요, 이건 또 뭐야? 아, 보안 검색. 자, 모니터를 봐주래요.
자, 모니터 보면은 뭐가 나오나? 야, 날 찍어라. 오,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문 인식하고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 실제로 작동하네. 어, 열려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면세점도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안녕,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해서 도착하면은 검역하고, 자, 이렇게 해야겠죠. 어,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 자, 코로나 같은 거 검색 이런 거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관에 와가지고 신고하고 돈 낼 거 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짐 찾아서 집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짠, 이런 거를 이제 딱 해놨네. 어, 야, 멍멍이도 있네. 자, 여기는 관제탑을 이렇게 또 꾸며놓은 거예요. 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야, 야, 이분들 진짜 관제 요원들이시구나. 자, 한국 교통 관제사에 한번 도전해보랍니다. 자, 이쪽으로 오니까 항공 배움 놀이터 있고요. 블랙 이그 탁슴 체험도 있네요. 야, 별게 또 있네.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예약하고서 하는 건가 봅니다. 오. 아, 저렇게 VR 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해보십시오, 여러분. 야, 재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더 대박이네요. 이거는 관제사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네. 야, 이거 진짜 잘 해놨네.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랑 무조건 오십시오. 자, 보시면은 지금 도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야, 엄청나게 돌립니다, 지금. 야, 저거 진짜 장난 아닌데? 자, 여러분들 오시면은 아이들이랑 저거 한번 꼭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고. 자, 이번에 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알차? 볼 게 너무 많습니다. 3층까지 있어요. 자, 여기는 항공생활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층도 이렇게 전시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아이고, 여기도 뭐 색깔도 너무 이쁘고 잘 해놨네. 자, 여기 아까 그 UAV 이런 거 있고, 약간 좀 미래적으로 드론 같은 거 있고요. 아, 여러분 드론 크기 보십시오. 야, 이거 뭐 집에 있는 그 조만한 매빅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아, 이건 소방용 드론인데 저기 소화탄이래요. 저 하나씩 떨어뜨리는 건가 봐요. 자, 요거는 이제 해상구조용 드론인데, 요거 하나씩 떨어뜨려 주는 건가 보다. 근데 잘못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건가? 와. 자, 요거는 이제 서울에서 한참 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야,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빨리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 요게 좀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자, 여기는 또 무슨 어린이 공항 체험 해가지고 요런 것도 하는 거 있고요. 4시 28분에 입장한대요. 그리고 또 요런 항공 도서관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5시에 문을 닫네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크닉 존 같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거 싸우셔서 드셔도 되고. 자, 간단한 식음료품만 서치만 허용한대요. 그리고 이마트 24가 있네요, 3층에. 자, 셀프 편의점도 있습니다. 오, 되게 좋다, 이런 거. 자, 여기서 뭐 간단하게 사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옥상 정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가볼 수가 있는데, 아, 여기가 공항 방향은 아니네, 그죠? 반대쪽인가봐요. 자, 이제 4층으로 오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로 오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야, 비행기 날아간다. 오, 이렇게 났구나. 관제탑 쪽으로. 오, 아까 3층은 좀 마을 쪽이었는데, 이야, 이렇게 났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높게 올라가면 잘 보이겠죠? 야,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전망이 장난이 아니네요. 김포공항 여기 주차장 보이고 활주로까지 다 보입니다. 와. 자, 비행기가 보이십니까? 지금 뜨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오, 대한항공 엄청 큰 게 지금 뜨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야, 저거 뜨면 멋있겠다. 자, 제가 집방탈 최초로 저 비행기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종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큽니다, 딴 거에 비해서. 자, 이제 6시 다 돼가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6시까지니까는 미리미리 오십시오. 야, 근데 너무 멋지다, 근데. 아, 비행기 한 대 뜨고 있어요. 이야, 멋지다. 이야. 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아이들이랑. 이야. 이야, 드디어 대한항공 뜹니다. 야, 아까 그 봤던 그건가 봐요. 엄청 큰 거. 이야, 크긴 크다. 우와. 야, 바퀴 들어갑니다.
엄청 커요 비행기. 이야, 육중하다 육중해. 야, 멋지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와, 제주도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외로 가는 건가? 와우. 아, 여러분, 갤럭시의 10배 줌이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10배로 땡기고 있는데, 짠, 보이지도 않죠? 말씀드리는 순간 비행기가 엄청 높은 데서 나르고 있어요. 자, 중국으로 바로 가는 건가 봐요. 이야, 이렇게 두 대가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국립항공박물관 너무 좋습니다. 오십시오. 이야, 여기 뭐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심지어 국립이라 무료입니다, 입장료도. 자, 체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찐빵탄이었습니다.